알겠죠? 그 무료급식 영상 한번 올려봐. 무료급식 영상. 나 옷 좀 벗어야 됐다. 더워 죽겠다. 아직까지 더워? 우리가 저분들의 얼굴은 안 찍어요. 뒤통수만 찍는 거야. 이 다리 아픈 분들은 옆에 앉아있죠. 이게 행렬이 보통 긴 게 아니에요. 저 노인들이 월 220씩 부부 440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. 맞아 맞아. 그거 주겠다는 사람을 좋으니 나쁘니 하면 될까?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실제 자기가 돈 벌어가면서 대통령을 세 번 나온 사람이 있나? 없습니다. 자기 돈으로 대통령을 세 번 나간 사람이 있나? 없습니다. 그래도 한 보따리씩 들고 가죠. 한 보따리씩 우리가 다 논하죠. 우리 봉사자들이 고생 많이 하죠. 이거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확대됩니다. 하루에 1,000명, 2,000명 늘어나요. 그러면 서울에서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절로 오면 돼. 맞아, 맞아. 그래가지고 한 추운 겨울에는 무슨 말인지 알죠? 우리가 저런 잔잔한 거 떠가고 이런 건 주고 밥은 떳떳한 데서 먹게 5,000원짜리 식사권을 줄 수도 있어. 그러면 그 가게 가서 먹을 수도 있고 김밥을 달라는 사람은 김밥을 주고 식사권을 달라는 사람은 식권을 주는 거야. 그러면 그 식당 주인들이 우리한테 비난을 안 해. 그래 안 그래? 지금 맨날 밥만 놀아주니 우리한테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불만을 하잖아. 그래 안 그래?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는 국물하고 먹어야 되니까 가서 설렁탕 한 그릇씩이라도 먹게 그 식당마다 골라 잡아서 아무데나 가서 먹을 수 있도록 식권을 5,000원짜리 식권을 주면은 가서 떡도 가져와서 건빵도 가져와서 앉아서 먹을 수 있잖아. 떳떳한 데서. 그죠? 그래서 아주 추운 겨울에는 여러 가지 연구를 또 하고 있어. 아, 그래, 안 그래? 나는 우리 이 배고픈 어른들이 저래도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야. 아, 맞아, 맞아요. 근데 흑행령 말고 저런 걸 저렇게 실질적으로 종로 이가에서 주는 사람들이 있나? 우리나라 뭐 큰 교회가 몇 개야? 절이 몇 개야? 저거 하고 있나 제대로? 어마어마한 일이에요. 이거를 우리가 노인들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야. 우리는 저들에게 떡 주고 물 주고 밥 주죠. 세 가지를 줘요. 세 가지. 떡 주고 물 주고 밥을 줘요. 세 가지 주죠? 그러니까 떡 중에 조금 애기가 집에 가서 저녁 그냥 그걸로 떼어버려. 도시락 먹고 또 아침에 나와서 저 가서 서 있으면 그냥 하루 그냥 보내는 거야. 내 말 이해가죠? 그럼 오후에는 저거 잡숫고 실컷 놀다가 떡 들고 놀다가 집에 가서 그냥 그거 잡숫고 김치하고 그냥 잡숫고 또 아침에 나오는 거야. 그죠? 그러니까 뭐 밥 해먹을 필요가 별로 없지. 맞죠? 그래서 이게 이것이 바람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. 많은 사람. 알겠죠? 그래서 우리가
우리가 스스로 배워가지고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성자들은 이야기해. 맞아, 맞아. 응? 우리가 정말 이 나라 위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애국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? 네. 그와 같이 스스로 배워서 누구나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제노퍼 산을 언제 올라가느냐 요러고 앉아있다는 거야. 맞죠? 그러니까 백궁 천국 갈 수 있어 안 갈 수 있어? 하늘 오면 갈 수 있어 없어?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남에게 밥을 주는 성인이 될 수 있느냐 이리 생각을 해.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? 이 성인은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불쌍한 사람을 먹여 살 수 있잖아. 하늘 오면 우리끼리 뭉쳐서 그래 안 그래?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부 성인이 돼버린 거야. 그런데 그 성인이 되는 길을 안 하는 거예요. 성인은 아무나 하나 예수성과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는 하지 아무나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. 그 여러분은 다 성인이 될 수 있지. 네. 한 발짝만 옮기면 백봉천국 가는 성인이 돼가지고 백봉천국 가는 거야. 맞아, 맞아.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. 허경영